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사의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여행사는 여행객들한테 수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수탁금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총액 매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순액 매출로 매출을 계산을 하고요.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사의 매입 부가가치세는요, 인바운드 여행사에, 즉 외국인 관광객을요, 우리나라에 이제 데려와서 관광시킬 때 지출하는 경비 부분, 이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국내에 데려와서 여행을 시켰습니다. 이때 외국 여행사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요, 지금 여행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인바운드 여행사, 우리 여행사가, 국내 여행사가 마이너스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외국 여행사랑 그 대가 없이 계약을 맺고요, 외국 여행사에서 항공권 정도의 그 요금만을 받고 관광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가지고요, 이 관광객들한테 관광을 시켜주면서 숙박비를 지출하고, 뭐 식대를 지출하고, 관광지에 입장료를 지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모두 국내 여행사가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이너스 투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국내 여행사의 그럼 수익은 어떠한 부분이 될까요? 바로 그 쇼핑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면세점에 쇼핑을 알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마이너스 투어의 그 매출 부분이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 판매점과 여행사 간의 매출 세금 계산서, 이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외국 여행사와는요, 대가 없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외국 여행사로부터 수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그러니까 숙박하고 먹고, 뭐 입장하고, 이런 모든 경비를 국내 여행사한테 여행사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탁금이 아니고 국내 여행사가 직접 호텔에 지불하고, 직접 이제 식사를 지불하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입세 공제가 될수 있는지,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 공제 여부입니다. 자,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과표는요, 여행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 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담해야 될 여행 경비죠. 원래 숙박비 같은 게 이러한 여행 경비를요, 광고 선점 및 고객 유치의 목적으로 대신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지출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매입세를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대신 지출한 경비다라고 해가지고 매입세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이 마이너스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행 매출로 계산할 때 여행사의 매입세 어떤 게 공제되는지를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요. 바로 이제 판매점에 대해서는요. 판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 수수료 부분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가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여행 수수료도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항목들이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여행사의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사 세무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